안녕하세요. 세월당 동백선대입니다. 2023년 개묘년 쥐띠 총운세를 받을 건데요. 네, 28세 병자생부터 예, 이 친구들부터 봐드릴게요. 28세 병자생들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연애운 조금 연애운은 좀 기다려야 되네요. 네.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데 그냥저냥 그래도 티격태격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. 금전운? 금전운은 만들어가는 거예요.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저축해 놓으시고 펑펑 쓰지 마세요. 펑펑 쓰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펑펑 쓰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면 그게 큰 재물이 된답니다. 그리고 구설수가 조금 보이거든요. 구설수는 본인이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구설수 있을 때 이때 구설수가 있다고 했지 본인이 예방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음은 40세 갑자생 이분들은 좀 총운은 괜찮은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데서 조금 구설수 이런 게 조금 보이거든요. 관제 구설수나 그거를 조금 미리 이런 운세를 보셨다면 예방을 하시고 조심조심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면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연애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좋은 인연 만나실 거고 결혼하셨던 분들은 부부금술은 좋아요.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. 네, 자녀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들어요. 52세 임자생 52세 임자생도 40세나 큰 차이는 없어요. 큰 차이는 없는데 투자를 하지 마세요.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손실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 다음 해에 투자하는 걸로 미뤘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64세 경자생. 64세 경자생들은 건강 문제가 조금 안 좋다고 보이거든요. 건강. 재물도 조금 좀 새는 게 보여요. 재물하고 건강하고. 그러니 이제 재물이 새는 거는 나도 모르게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 어디다가 누구를 빌려주던지 아니면 누가 가져간다든지 자녀들이 가져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나가면 안 들어오는 운입니다. 그러니 재물에 대해서 조금 금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건강 조금 건강검진해서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조금 꽤 보이네요. 그러니 건강검진 열심히 하셔서 치료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76세 무자생. 이분들은 너무 슬퍼요. 자식들도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그렇게 많진 않고 배우자든 본인이든 건강도 안 좋고 이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슬픈 운세거든요. 무자생들은 그래도 좋은 운세로 바꿀 수는 있어요. 그런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하셔서 바꾸는 방법을 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